아니라고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금요일 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 사냥. 아, 요즘 난리예요. 뭐가요? 마녀 사냥요? 검색어 허지웅. 허지웅 눈물. 허지웅 학교, 허지웅 눈물. 제가 댓글 열심히 보잖아요. 네. 야. 뭐래, 뭐래?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 사람을 겪어봐야 된다. 아... 여린 사람,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영상으로 못 봤네. 보지 마. 아니, 방송에서 처음 눈물 보인 거죠? 피눈물이라던가. 아니요, 방송에서 어디서 눈물을 보일 일이 잘 없어. 아니, 근데 원래 눈물 좀 잘 흘린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프로에 나가지 않을까? 지금도 생각하니까 울컥해. 아, 내가 안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가지고 교회 정들게 해가지고 완전 고문 아니야. 그거 정들게 해서. 그거 정들죠. 아, 정들지. 이상하다니까. 근데 진짜 탁월한 선택인 게 허지웅 눈물 뭐 이거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따뜻한 사람이라 이렇지만은 드라마 관계자들은 쟤 연기 잘한다. 그나저나 정말 참 감사한 게 시청자분들이 선물을 많이 주셨잖아요. 저희 네, 항상 네. 오메기 떡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오메기 떡 직접 이렇게 그린 것도 보내주시고 그린. 근데 오늘 또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대요. 네네. 부산에서 닉네임 짬뽕님이 짬뽕을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그린라이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다는데요. 큰 상자부터 차례대로 대중소 크기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또 뭐 나온 거 맞는 거 같아요. 큰 상자부터. 귀엽네요. 이건 작다 또. 어떻게 고양이 새끼들 같아. 야옹이다. 이게 마음의 크기로 하면 되니까. 그린라이트 이거는 너무 확실한 거고 우리 그린라이트인데 이럴 때 있잖아요. 미약할 때. 미약할 때 이거. 아, 3단계로? 좀 얘기 좀 들어보다가 뭐? 귀걸이요? 귀걸이? 귀 뚫은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아, 뚫렸어. 나 안 막혔을 텐데. 아. 어? 나 뚫렸다. 뚫렸다. 야, 너 범수 빨리 졌는데. 한 3년 만에 뚫린 거니까. 오! 성시 형 지금 뚫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음 주세요, 얼음. 저도 옛날에 뚫었던 것 같은데. 뚫었네요. 저 예전에. 뚫었네. 예전에 뚫었던 것 같은데. 아니 몇 년에 사신 거예요? 아니야. 중세 뚫었어, 중세. It's alive. 내가 말을 딱 썼던 것 같은데. 다 갓을 썼었는데 내가. 아, 내가 불을 피웠었던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클럽 가서 이거 귀걸이로 그린라이트 있으면은 막 춤추다가 아 그런 얘기 했었어. 이렇게 딱 하다가 누가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이 와. 그러면 막 추다가 이렇게 딸깍 이러고 춘다고요? 스핑크스.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종이로 만들었어요. 종이, 종이에 종이. 그렇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종일 수가 있어? 하드보드지인가? 허지웅이 좋아하는 하드보드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되게 더럽게 들리네. 그런 거 아이디어를 잘 내요. 지난번에 SNL 할 때도 김지훈 씨가 나왔는데 이쪽에서 뭐 시골 팬미팅 하러 가면 지훈 왕자 왕자 지훈 왕자 지훈. 그래서 우리 SNL 국장님한테 전화 왔대요. 방통위에서 왕자 지훈 때문에 지금 뭐 하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왕자 지훈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왜? 근데 이제 훈자를 든 사람이 주변에 전화를 받아서 잘못했네. 잘못했어. 그래. 어우 정말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귀엽네요. 뭐 나중에 생각나면 우리 뭐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손재주가. 예. 마녀사냥 63번째 밤 시작합니다.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의 곡소리가 펼쳐집니다. 너의 곡소리가 들려. 첫 번째 사연. 닉네임 쉿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걸스데이 미나의 피부와 머릿결만 닮은 20살 여대생입니다. 솔직하네요. 네, 겸손한. 서울로 대학 와서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 중인데요. 의료빈커녕 살판 났습니다. 사실 입학하자마자 남자친구도 생겼거든요. 하지만 꼬절신데 집에 빨리 들어가 빨리.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너 벌써부터 남친 사귀고 그런 거 아니지? 어? 남친이 뭐야 엄마? 먹는 거야?
집에 다 왔어. 들어갈게, 끊어. 뚝! 저기요, 미안, 미안. 마셔, 마셔. 아, 같이 있어. 남친이 있는 건 부모님께는 비밀이에요. 말했다가 분명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그럴걸요? 우리 부모님 좀 많이 엄하시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진 말 잘 들었지만 이젠 성인이고 연애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남친이랑 보통 연인들처럼 사랑도 확인하고 애틋하게 잘 사귀고 있어요. 사실 제 자취방에서 일주일에 반은 머무는 것 같아요. 근데 코드블루 엄마 서울역이래. 갑자기 왜 오셨지? 코드블루 내 칫솔 내 면도기 내 옷 자기야 전화해. 조용히 잘하네. 소라 이거 챙겼어? 커피를 왜 들고 미쳤어. 한 번씩 부모님 오시면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마냥 좋았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갔어? 학교에서 배운 대로 피임도 확실히 하고요. 근데 어느 날 밀린 빨래를 잔뜩 챙겨서 집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날이었죠. 이건 뭔 레이스야? 이게 뭐야? 머리끈이야? 이거 헤어밴드야? 이거 난스가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티팬티 아니야? 뭐야? 친구 거랑 섞였나 봐. 나 농활 저번에 다 갔다 왔잖아. 걔는 이상한 걸 보고. 농활 티팬티? 그날 아찔했습니다. 남친이 좋아하는 건데 하필 섞여 들어갔나 봐요. 아무튼 그 뒤로 더 조심했죠. 그런데 몇 달 전 엄마랑 아침에 전화로 크게 싸운 날이었습니다. 부츠 안 사준다고 엄마한테 투정을 잔뜩 부리고는 남친이랑 종일 놀러 다녔는데 그날 저녁! 까떡! 누나! 엄마 만났지? 서울 간 김에 크리스피 도넛 사오라고 전해줘.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엄마 서울 왔어? 갑자기 왜? 나 부츠 사준다고? 12시 차로 할까? 세상이 너무 놀라서 전화도 못 하겠고 미친 듯이 집으로 갔죠. 근데 불이 꺼져 있길래 한숨을 내쉬며 불을 켰는데! 무서워. 엄마! 무서워. 왜 불 끄고 그렇게... 그러고 있어. 이게 실성이죠, 실성. 와. 네. 이성을 잃은 거잖아. 야, 역시 연극과다. 너 어떻게 해, 엄마? 엄마가 앉아있던 옆에 콘돔. 그리고 하필 아침에 사용한 임신 테스트. 어떡해. 저걸 왜 안 버렸을까. 엄만 그 밤에 집에 가버리셨죠. 마침 시험 기간이라 주말에 내려갔는데 죽겠더라고요. 며칠 내내 전화도 안 받으시던 엄마는 다행히 아빠한테는 아직 말씀을 안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왜 밥 또 못 먹게 그래. 밥상에서 왜 이렇게 째려봐. 눈 돌아가겠어. 조용히 해봐. 드라마 좀 보게. 조인성이랑 고효진이랑 뽀뽀한다. 이 더러운 것들 정말. 말 없이 노려만 보시는데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길 몇 주 만에 겨우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빌고는 처음 대화를 하게 됐죠. 이렇게 된 거 남친 인사시키겠다고 했다가 허적해서 팔 뻔했습니다. 엄마, 안 그럴게.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마디라도 해줘. 너 앞으로 엄마가 지켜볼 거야. 알았어. 그게 몇 주 만에 첫 대화였습니다. 이후 엄마는 거의 집착하시듯 절 감시하세요. 지금 9시인데 어디야? 도서관? 누구랑 있어? 인증샷 보내봐. 배경 나오게 동영상으로. 아침 7시인데 집 맞지? 지금 끊고 니네 집 전화로 걸 테니까 다시 받아봐. 밤 11시인데 어디야? 집? 노트북으로 그 스카이프 들어와. 각도 틀어봐. 360도 이렇게 돌려보라고. 잠깐 침대 밑에 비춰봐. 잠깐 어딜 거이. 그대로 화장실 문 열어봐. 무슨 엄마가 스카이프 알아.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남친이 화장실에 숨어 있어서 노트북 떨어뜨리고 넘겼는데 답답하고 속상해요. 엄마는 엄마대로 상처받은 거 알겠는데 엄마랑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속상하고 전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요? 이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취하고 이러다 보면은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아까 약간 좀 안타까운 게 저는 피임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운 대로 피임 잘한다고 하는데 임신 테스트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뭘까. 그냥 피임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안해서 확인할 수는 있죠. 자기가 자각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부모님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될 약간 성장통을 겪고 계신다. 부모님 성장통. 부모님 성장통. 이거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근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죠. 사실은 믿고 너를 아끼고 잘 하렴이라고 해줬는데 그게 너무 어렵겠지. 그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걸리고 싶지 않은 거 뭐 이렇게 걸린 적 있어요? 금지 품목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버지 드리려고 준비하던 선물 같은 걸 느꼈어요. 아 미리 들고 김센적으로. 아 저도 모르게. 아 저도 모르게. 그거 쏟아야지. 친구들은 그랬다더라고요. 담배 뭐. 뭐 성인물. 성인물. 저는 제 친구네 집에 비디오 데크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보다가 들어올 때 정지 눌러야 되는데 일시 정지 누르는 거예요. 일시 정지. 정지 발이 옆에 일시 정지. 엄마 들어오면 빨리 꺼야 된다고 구당에서 탁 눌렀는데 그대로 그런 스포츠로 되게 많이 혼나고. 나는 근데 걸리지 말아야 할 거 걸려가지고 혼난 거는 딱 한 번인데 저 어렸을 때는 딱 그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건전지 두 개 넣고 가는 미니카. 완전 유행이었거든요. 블랙모터. 계속 블랙모터. 블랙모터. 2500원 블랙모터. 스펀지 바퀴. 나 그걸 어머니 돈을 다 이렇게 훔쳐가지고 죽도록 맞은 적이 있거든 진짜. 경찰서 아까 끌려갔었어요 엄마가. 너가 자수하라고. 왜 하필이면. 옛날에 엄마들 충격요법 많이 썼죠.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파출소 거기 앞까지 끌려가서 자수하라고. 그러면 자수죠. 어쨌건. 야 여자친구랑 집에서 이렇게 애정 한각 있을 때 부모님 들어오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숨은 적 있어. 이 사연처럼 화장실에서 숨은 적 있어. 난 우리 집에 왔다가 부모님 들어오신 적 있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 장롱에 들어왔죠. 여자친구는? 둘이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근데 이렇게 둘이 있다가 걸리니까 이제 그렇지. 숨은 거예요. 근데 뭘 하다가 걸렸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근데 그러고 있다가 한 2시간을 이렇게 거기 이러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 타이밍 좋을 때 나갔는데 너무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나도 너무 미안하잖아. 부욕적이지. 그걸 푸는데 너무 오래 걸려. 저희 어머니는 좀 쿨하신 편이라서 20살 때 만나던 친구랑 집에서 막 이런저런 사랑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사랑 얘기? 그냥 뭐 스킨십 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적극해서 들어오셨어요. 그 소리는 정말 무섭다. 그래서 현관에서 제 방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도리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는 좀 풀어져 있었고 그래서 저도 풀어진 상태로 나가서 아 엄마 뭐야 지금 다 좋았는데 엄마 때문에 다 망쳤네. 아 엄마 지금 여자친구랑 지금 꽃밥을 썼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선제 공격 들어가네. 네, 선제 괜찮다. 공격. 괜찮다. 아유 그래 내가 눈치가 없었네. 엄마 방으로 갈갔네. 가서 내 옷을 정리하고 어머니한테 인사드렸고. 그래도 굉장히 좀 리버럴할 수 있고 님이구나. 뭐 그런 것도 좋은 거죠. 그 아이는 자라서 유세윤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들키는 게 남자들 같은 경우 자위 행위. 많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엄마한테 걸리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누나. 아들 방에는 노크를 하셔야 돼. 되려 딸 방보다 아들 방에 노크를 해야 돼 사춘기 때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뒤에서 문 여는 소리 들리면 아퍼! 엄마 아퍼! 아퍼! 왜 그래? 이게 왜 이러지? 아퍼!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이제 걸렸을 때 아유 그냥 그건 들키지 맙시다.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한테 들켜도 민망해요. 누구한테든 들킬 일이 아니야. 혼자 있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아빠한테 들키면 그냥 눈사인을 하고 말지 않을까 그냥? 아빠 그래 녹화하고 들어가는 건 기본적인 얘기인데 예전 어머님들은 이렇게 살금살금 빼서 그냥 열어보는 게 그게 나름대로 재밌었나 봐요.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그랬는데 공부하고 있으면 아이고 역시 그러고 웬걸 공부는 어디 가고 자기 몸을 공부하고 있으면. 근데 예전에 아 나 씨 어제 누나한테 걸렸잖아 뭐 이러면은 그게 전교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쉬는 시간에 걔네 반으로 가서 야 진짜 애들 누나한테 걸렸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알고 왔냐 뭐 이러면서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자기도 그럴 수 있거든.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 어땠어?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특히 중학생 때. 요즘에는 SNS 때문에 아마 옆 학교 주민생도 아시지 않나. 아 네가? 네가 바로 그 아이구나. 이분 어떡하나요? 뭐 엄마한테 우리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게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인데 사실 그분들은 다 어른이에요. 어른이니까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이해해 주신다니까. 우리 엄마가 지구에서 제일 보수적이었다니까. 얘기했잖아요. 뭐 TV에 스키스신 나오면 저런 짓 하지 말려고 그래. 많은 사람을 사귀어보라며 어떻게 사람을 아냐고. 저런 짓 안 하고도 알 수 있다고. 근데 어머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관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자꾸 얘기를 하고 아니 엄마 근데 그때 얘기한 거는 좀 그렇지 않아? 어떻게 사람이 좋아하면 알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엄마는 난 그런 거 모른다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다가도
근데 마녀상이 크다니까요, 진짜. 마녀상을 보고 어떤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래, 엄마 때는 이랬고 엄마 생각은 이런데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사실 그동안 손바닥으로 하늘을 계속 가리려 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럼요. 아니, 진짜 요즘 젊은 애들이 저래? 정말 저래? 조성현 선생님 이후에는 마녀상향인가요? 그러네요, 바로 꽁트. 호스트 구성이에요. 네,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하는데 또 어떤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야, 우리 때가 더 했다, 우리 때가 더 편했다. 그리고 연예인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인터넷 없을 때 좋았지. 아유, 연예인 선배들은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막 강력하게 할까봐 좀 불안해. 아니, 그렇진 않겠죠. 아유, 우리가 어른들의 생각을 바꿀 순 없지. 안 맞긴다니까. 본인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지. 뭐, 합의점을 찾든가. 엄마, 난 그럼 더 썰부터 할 수 있어. 엄마가 결혼한 다음부터 내년에 결혼할게. 그것도 안 돼. 그렇네요. 어쨌든 PM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그것만 탐닉하지 않았으면 그래. 좋겠다라는 말씀을 참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는진 잘 그냥 넌지시 이렇게 늙은 죄수의 고백같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러분 빵 훔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저를 보십시오. 간증. 부모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막 삐뚤어갈 것 같고 나중에 사람 구실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다 사람 구실하고 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몸을 막 썼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았을 뿐이지. 그럼. 저는 제 몸을 굉장히 소중히 다뤘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간증처럼 들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적이. 표정이 진지하셨어. 얘는 착해 빠져가지고 나도 얘기하면서도 저 혼자 고개가 갸우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닉네임 소오름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24살 패션 디자인 전공 여학생입니다. 남친은 과팅에서 만났는데 공감대가 많아 참 좋았죠. 근데 남친이 조금 특별하다는 걸 얼마 후 알게 됐어요. 가끔 까톡하다 답이 툭 끊기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 까톡. 내일 2시에 보는 거지? 까톡. 이응이응. 5분 후 까톡. 동그라미 두 개 그거 좀 성의 없어 보여서 안 쓰면 안 돼? 그러게, 많이 힘들어. 그때 갑자기 괜한 장난기가 전 솟구치더라고요. 까똑창 가득히 잉잉 응응응응응 계속 채웠죠. 그거는 싸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결투 신청입니다. 싫은데 이러고 나와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를 해서 버럭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화낼 일인가요? 네. 근데 그 이후로도 이해 못할 일은 또 있었어요. 이거 약간 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낼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자기야, 나 네일 받았다. 땡땡땡 했어. 예쁘지? 아유, 이뻐, 이쁘다. 이뻐. 아니, 이런 거야말로 진짜 성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친이 그러는 진짜 이유를 100일 기념 여행에서 알게 됐어요. 여행 갔어? 그날 밤, 특별히 준비한 진 그레이 바탕에 보라색 큐빅이 흩뿌려진 속옷을 입고 분위기를 잡는데 아, 그걸 보고 또 상상을 해요, 잘했어요? 아니, 둘 다 어떻게 알았지? 여봐, 나 아무 관심 없어. 속옷은? 네. 내가 늘 말했지, 알맹이가 중요하다. 완전 박자 있다가 왜 그래? 내 몸매가 그렇게 스펙타클해? 날 봐, 다 자기 거야. 미안해. 화장실로 달려가 버리는. 평소 밤 저도 아니었던 남자인데 그날이 이상했죠. 의아해하는 제게 다시 가운을 입히더니 남친은 고백했어요. 나 사실 동그란 점이나 전무늬를 못 봐. 특히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으면 야, 닭살 봐. 난 내 닭살도 못 봐. 규칙적이야. 끔찍해. 뭐라고 하더라? 한공포. 있어요. 네. 신기하다. 아니, 진짜 그런 게 있어? 전 여친들이랑도 이것 때문에 헤어졌어. 정말? 나 너무 바보 같지? 나 너무 별로지? 이 정도야 뭐 그냥 내가 이해하면 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근데 생각보다 정도가 좀 심하더라고. 딸기 주스 못 먹어. 씨 때문에. 바꿔먹자. 씨!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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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가 바뀌었다. 어. 아. 보도 블록이 올록볼록 나. 아, 징그러워서 땅을 못 보겠어. 땅을 못 보겠어. 저 이것도 못 봐. 하늘. 아, 건조군. 양떼구름. 안 돼. 아, 나 못 봐. 아우, 죽겠네. 어떻게 하지? 아, 그만 가자. 들어가자. 시간이 지나니 싫어하는 것과 음식 등은 제가 알아서 피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버블티 사줘야겠다. 아, 버블티 진짜 못 먹겠다. 버블티 그냥 이런 거 없는 사람이 봐도 좀 징그러워. 맞아. 그래. 근데 갈수록 남친의 기행은 심해져갔죠. 방벽 문이 징그러워 극장도 못 가요. 그래도 안 됐길래 웬만한 건 참으려고 했죠. 근데 어느 날, 아, 잘 잤다. 어? 오랜만에 같이 눈 뜨네. 아, 오빠. 근데 왜 등 돌리고 있어? 아, 목이 저쪽으로 안 돌아가다 잠들었나 봐. 잠깐만 이렇게 있을게. 오빠 또 뭐 있는 거지? 잠깐만, 얘기해봐. 아, 뭐야 이번에 또 말해봐. 뭔데? 아, 사실은 너 코팩할 때 됐나 봐. 코에 블랙헤드가 너무 촘촘해. 아, 여기에? 아니, 무슨 여자분인 블랙헤드가 그렇게 그 정도로 촘촘하면. 아, 그런 사람 있어요? 키위야? 얼마나 자세히 봤어? 딸기 같은 사람 있어. 키위. 코가?